구청 직원들이 생필품 목록을 확인하느라 분주합니다. 빔 맞죠? 이 생활 필수품은 희망하는 직원들의 재난지원금을 모아 구입한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돈이어서 이왕이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함께 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굉장히 뿌듯하고요. 마음이 좋습니다. 이 캠페인은 직원들이 재난지원금으로 직접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해 첨단 소비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라면과 쌓여진 생필품들이 쌓여 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하나 열심히 차에 실은 생필품들은 관내에 위치한 푸드뱅크 마켓센터로 전달됩니다. 많은 직원들이 3일 동안에 바로 또 이 기부를 위한 물품을 모집을 해주셨어요. 800여 만 원에 달하는 물품들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기부하는 이 캠페인이 많은 일반인들에게도 우리 많은 국민들에게 확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푸드뱅크 마켓센터는 기부된 식자재와 생필품을 관내 독거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에게 나눠줍니다. 저희가 현재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2,500에서 2,800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받은 걸로 인해서 보시면 그래도 한 세대에서 한 개 정도는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관악구청 박준우 팀장도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네. 직원들하고 가서 좀 나눠 먹으려고요. 네. 청포도 하고 결제됐습니다. 네, 41,000원. 네, 네. 고맙습니다. 장바구니는 직원들 간식으로 가득합니다. 장을 본 팀장은 결제 화면을 사진으로 올리는데 이런 방식으로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을 피는 겁니다. 저희 행정망 시스템에 그 소비 내역을 입력하기 위해서 그 증빙으로 제가 그 영수증을 그 받았습니다. 전에 한 번 올 걸 지금은 한 번, 두 번, 세 번 오게 됩니다. 관악구는 관내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전 부서 직원들이 매주 1회 이상 전통시장 이용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자주 이렇게 찾아주시면 인근 주민들께서 외부 고객들이 봤을 때 아, 안심하고 갈 수 있는 시장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찾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나누는데 지역 주민들도 아이디어를 보탰습니다. 동대문구는 학원단체에서 내놓은 선결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소비자가 업체에 선결제를 하면 10%를 할인해주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우리 학부모들한테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되죠. 2개월 선결제를 했을 경우에 1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시겠다고 먼저 구청으로 의사를 밝혀오셨습니다.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구청 캠페인도 같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와 주민들의 나눔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위안과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리포트 박혜진입니다.